2021년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가정가정 처소처소마다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0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열왕기상 20장 31절 43절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 아벡에서의 두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합왕이 바로 베나닷,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너그럽게 자비를 베푼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산뿐만 아니라 평지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 베나닷을 사사로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아람의 군대와 그 왕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왕 앞에 겸손하게 나타나고 왕 앞에 뭔가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면 그가 자비를 베풀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죠. 결국 아합은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대신에 조약을 맺는 것은 이제 빼앗긴 성읍을 돌려주겠다.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예, 자기 아람왕의 베나닷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자기의 나라 이름을, 예, 왕의 이름을 길거리를 만든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아합의 이름을 다메섹에 와서 그 길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들이 뭔가 조공을 바치는 듯한 주종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낮춰지는 태도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합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당장 목숨을, 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한 거지, 진짜로 이제 그를 복종하겠다는 그런, 예, 모습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3차 전쟁이 벌어질 때 베나닷이 그 약조를 깨뜨리고 왕업을, 성업을 돌려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예, 그런 약조를 통해서 그를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임하고 아합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데, 마치 이야기는, 예, 바로 다윗왕이 잘못했을 때, 예, 그 나단 선지자가, 예, 비유를 통해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부자와 가난한, 예, 양을 빼앗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역시 하나님의 사람도, 예,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를 상하게 때리도록 하죠.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 사자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데, 예,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선지자를 때립니다. 그래서 상해를 입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상해된, 예, 붕대를 감고 선지자임을 숨기고 아합왕 앞에 나타나서, 예,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 마치 전쟁에서 지금 막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 그 동료가 포로를 자기한테 맡겼는데 그 포로를, 예, 꼭 책임지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놓치게 되면 대신해서 너가 생명을 주던가 아니면 은한 달란트,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내주던가 해야 된다, 당부를 하면서 포로를 맡겼는데 자기가 포로를 놓쳤다는 거예요. 포로를, 예, 놓쳐버려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하방이 그 분장한, 다쳐서 이렇게 붕대를 감은 그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약조를 했으니까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 뭐예요? 죽던가, 너 생명을 대신하던가, 아니면 너가 그 값을 치르던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선지자가 붕대를 풀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예, 보여주죠. 아하방도 그가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왕을 살려준 거, 풀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를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가 스스로 놓아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너가 대신해야 된다. 그리고 너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하방은 근심하며 사마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승리를 했다고 해서, 두 번이나 승리를 했다고 해서 교만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자비를 베푼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어리석은 자비를 통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합이 죽게 되거든요. 약속을 그가 깨뜨리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쭐하게 되고 자기가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특히나 왕이기 때문에 그런, 예,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왕의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리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아합은 그를 풀어주지 말고 죽였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가 사사로이 자기의 자비를 베푼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일점일획도 흔들림 없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특별히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늘 가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잘 되는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오히려 그럴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렌초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절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는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기회를 얻든지 얻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구주로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가지되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자라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